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삼형사 연구소 유훈입니다. 내용이 오늘 전체적으로 되게 좀 핫한 부분들인데 제가 드릴 내용은 기존에 약간 기존 접착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단 이제 바이오 소재를 좀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 접착제 개발하는 내용들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바이오 소재들을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소재는 석유 물질로 나오진 않지만 만들어져서 이제 석유화학 물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어서 그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착제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부분들이 있고 뭐 VOC 이런 부분들에서 접착제를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접착제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쓰는 것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매스 접착제 하면 전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전분인데 사실 산업용 공업용으로 종이나 이런 쪽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현재도 양으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다른 저희가 원하는 그 고접착을 내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전분은 물이 있어야지만 물로 호화를 시킨다 그러는데 풀어야지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는 있고 저희는 요걸 가지고 아예 케미칼 변화를 시켜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전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접착제로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로 우리나라는 옥수수 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생산이 저희가 60만 톤이고 국내에서는 200만 톤 정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많다 보니까 수입해와야 되는데 그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라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제일 이송이 편해요.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는 썩기도 하고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는 거의 대부분 99% 정도 옥수수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분이 쓰인 건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분만 쓰다가, 아니, 그러니까 감자만 쓰다가 지금은 이제 옥수수를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로 곡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뿌리 같은 데 있는 거. 최근에는 얘네들이 식량 자원이기 때문에 바이오화학 하는 분들이 야, 식량 자원을 좀 쓰지 않으면 안 될까라고 해서 이 녹조류나 이런 먹지 않는 데서 전분을 뽑아내는 노력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밀, 쌀, 요게 이제 곡물류들. 그다음에 감자나 카사바. 카사바가 이제 타피오카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남아시아에 주로 있는. 그래서 얘네들 그게 현재는 주 전분 소스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콩류들이나 이제 그 팜. 그다음에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이 조류들이 안에 전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하는 게 결국은 식량 자원 외에 나머지 자원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분을 가지고 이제 접착제로 쓰는 거는 이 당류들은 못 쓰고요. 아까도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걔가 지속적인 접착력을 내거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전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에다가 케미칼들을 붙여서 얘가 좀그 전분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밀가루는 전분이 한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5% 정도는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들에서 밀가루가 전분 성분이긴 하지만 전분은 그런 것도 다 제거해놓고 순수하게 전분만 들어있는 그런 놈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변성을 해서 과자를 바삭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물에 잘 풀리게 하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풀어놓으면 굳거든요. 그 저희가 빵이나 떡이나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 맛이 없어지는 게 자기들이 이렇게 다 수소결합하면서 굳는 형태 때문에 맛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늦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변성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가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OH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뭔가를 케미칼들을 반응시키면 자기들끼리 수소결합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더 오래 갈수 있게. 그다음에 어떤 거는 기름들을 붙이게 되면 얘는 이제 물에 뜨는 전분이 돼서 이게 베이비 파우더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될때 그런 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화시키면 분자를 작게 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접착제에 맞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예를 보시면 이게 옥수수 전분을
이렇게 딱 굳혀놓으면, 그러니까 물에 풀어서 끓여서 끓인 다음에 놔두면 이렇게 굳거든요. 푸딩처럼. 굳는데 이 한 1%에서 한 5% 정도의 초산을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시 굳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성을 통해서 필요하게 맞는 접착제들이나 이런 쪽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은 이제 어느 선을 찾을 거냐, 어떤 걸 더 싼 걸 붙일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덱스트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예전에 우표 뒷면에 있던 우표,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얘는 침으로 붙였던, 그러니까 우표 뒷면에 있는 덱스트린들을 발라놔가지고요. 얘네들은 물에 그냥 녹습니다. 물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용으로 이제 개발되는데, 얘는 사실은 전분이라기보다는 얘 개발된 뒷장에 있는데, 얘는 그 결합들이 포도당이나 이게 물엿들이 다 끊어졌다가 다시 자기들 결합이 되면서 원래 그 전분의 구조를 갖지 않고요. 분자가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결합이 여기 이렇게 붙기도 하고 옆에 붙기도 하고 이런 식의 붙어지면서 그 접착력을 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개발된 거는 예전 뭐 100년 전에 뭔가 옥수수 전분을 쌓아놓고 있다가 거기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에 의해서 열중압이 된 겁니다. 다시 분해됐다가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얘는 이 라벨이나 이런 지관 같은데 굉장히, 얘는 물에 그냥 물에 놓거든요. 열 처리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쪽에 들어가고, 지금은 안 쓰는데 옛날에 맥주병 같은 병 라벨로 이걸 썼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물이 닿으면 바로 그냥 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었을 때, 옛날 지금도 그랬나?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 물에 담가 놓으면 라벨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른 전분들이나 다른 것들보다 요런 덱스트린이 친수성이 강해서 잘 분해되는, 잘 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홍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콩 같은 경우는 콩에서 그 나오는 소이빈 오일, 대두유들을 가지고 변성하거나 에폭시 붙여서 이제 접착제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결국 하이드로포빅한데 이제 신축성 있는 그런 그 생체 친화형 만들긴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나노셀룰로스도 마찬가지 접착제 넣어서 강성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을 빼고요.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이게 10년 연구하고 5년 전에 저희 데모 플랜트 짓고 이제 공장 짓고 있는 소재인데, 저희가 세계 두 번째로 진행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아이소소바이드라는 건데, 요 포도당에 수천 반응하게 되면 요 솔비톨로 만들어지고, 솔비톨은 주로 치약의 단맛이 나는 부분, 그 약간 박하향 나는 그 부분들인데, 얘를 가지고 그 물을 여기서 두 분자 빼내면 요 구조가 되는데, 그럼 다이올로 만들어집니다. 전분이, 이 전분이나 이런 솔비톨들이 고분자 들어가기 어려운 게 그 관능기가 너무 많아갖고 되게 어려운데, 얘 다 없애고 여섯 개를 두 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얘를 만들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바이오 100%라고 저희는 이거 베타연구소 미국에 맡기면 얘가 바이오 함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 탄소 카본 포틴 함량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00%짜리인 게 여기서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100%짜리인데, 요 물질입니다. 이성질체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얘만 이제 만들어지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우레탄도 만들고 접착제도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중에 저기서 나오는 지금 만들다 나온 부산물 가지고 폴리올 만들어서 지금 구종 접착제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2009년에 비이콜 시작해가지고 울산에 저희가 2014년에 한 200억 들여갖고 파일럿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고 지금 이제 군산에 15,000톤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계 두 번째고, 프랑스에 있는 업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저희 두 군데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화학 소재를 커머셜하게 만드는 것은 삼양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대들은 많이 있습니다. CJ, 대상, 뭐 GS칼텍스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커머셜 스케일까지 간 거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뭘 하지라고 하면서 접착제 쪽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용 접착제입니다. 그 자동차 경량화되고 이제 전기차들 많아지고 하면서
경량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소재가 용접 리벳에서 접착제를 붙이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바이는 사실은 가격이 좀 현재로서는 일반 모노우드로는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소바이드 나오는 만들 때 나오는 폴리올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레탄 접착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접착제가 사용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바이오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친환경 관심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접착제는 경량화 소재를 쓰면서 플라스틱하고 스틸하고는 용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접착제를 써야 될 수밖에 없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경량화 이슈는 전기차가 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경량화 이슈가 더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뭐 CO2나 연비 이런 부분들도 경량화 관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랜저에 적용된 걸 보면 13m 쓰던 게 지금 130m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를. 그러니까 그래서 접착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장점도 있긴 하지만 차에 잡음? 잔소리들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용접이나 리벳한 부분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찌그러찌그러 소리 나는 것들이 없어지고 강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차 자체가.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물성들이 있어서 특히 고급 차종으로 갈수록 접착제 사용량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신감 갖고 접착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 쪽은 접착제 사용이 늘어난 거고 현재 그 다 석유계를 쓰고 있는데 바이오 접착제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가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지금 이번에 뭐 정부까지도 진행하는데 이 바이오맷을 써가지고 가격까지 낮추겠습니다라는 게 저희 타겟인데 그게 가능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소바이드 나오는 부산물을 쓰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원료들보다는 훨씬 차별화,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 차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접착제가 예전에는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 한 10년 전에는 에폭시 아크릴들이 자동차 접착제 주로 사용됐었는데 10년 전에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충격에 대한 니즈들이 생기면서 우레탄이 이제 그 접착제 포뮬레이션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특허를 보면 요 우레탄 사용량들이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우레탄을 써서 하는 연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레탄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전체 포뮬레이션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레탄만 저희가 하고 이제 자동차에 접착제를 제공하는 국내 3사가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접착제가 왜 좋은데? 라는 얘기고 맨 후반부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면 용접했을 때 전단 강도고요. 그 다음에 용접하고 접착 같이 썼을 때 뭐 이런 부분 뭐 좋아집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그 누르는 거죠. 눌렀을 때 보면 여기에 접착제 도포한 거, 그 다음에 용접한 거 더 많이 찌그러지는 거죠. 뒤에 동영상이 이게 헨켈 동영상인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한 건 이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붙이게 되면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게 그래서 접착제를 했을 때 훨씬 차의 안정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 받았을 때 깨지지만 않으면 이 강성, 자동차 강성을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는 얘는 찌그러뜨렸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제 찌그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 정도서 이제 하게, 접착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골판지가 이렇게 안에 골이 들어가 있는 게 걔네들이 강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종이를 아무리 단단히 만들어도 그 골이 눌렀을 때 그 강도를 보상해 주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접착제 층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식입니다. 접착제를 발라놓으면 그 코팅된 형태여서 부식이 덜 되고 기존 건 이제 부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용접 부분이나 리베팅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세 번째는 이제 경량화 부분. 그 자체로도. 세 번째는 속도가 빠릅니다라는데 이거는 뭐 그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늘 말씀은 드릴 수 있나? 뒤에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온 경화까지
가는 연구들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향후 몇 년 안에는 상온, 지금은 180도 경화로 베이킹을 해야 되고 스틸만 쓰고 있는데 이제 이종까지 가게 되면 상온 경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때부터 이제 우레탄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더 충격 강도가 높은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레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접착제 시장 쪽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원료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아이소바이드가 무수단 알코올인데 아이소바이드에 부산물을 쓰게 되면 얘를 쓰게 되면 얘 가격 자체를 워낙에 낮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우레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는 시멘트 감수제나 이런 쪽에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약간의 케미컬 반응을 하게 되면 감수제 쓸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평가까지 다 했는데 저희 파일럿에서 나오는 양으로 감당이 안 돼서 지금은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1차적으로 이 부분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약간 끈적거리는 게 있어서 그 비료 토양계량제 쪽에 이렇게 제철 슬래그 나오면 그거 갈아가지고 토양계량제로 뿌리는데 그쪽에 바인더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레탄 쪽도 가능하고 우레탄 만드는 작업들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가지고 이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물질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수록 가격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쪽이라서 이쪽에 지금 포커스 맞춰 진행하고 이게 되면 한멜트는 그냥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우선은 저희 인원 가지고 요걸 진행하고 있고 이 폴리올은 이제 우레탄 만드는 것들은 그 연질폼 업체, 슬라브 업체들을 하고 그다음에 폴리올 합성하는 업체들 하고 같이 일들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두 가지 이걸 보고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 분 있으시고요. 되게 리지드하기 때문에 접착제용 우레탄은 그 충격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단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계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구조는 기존에는 이제 PTMG 계열로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가 형태로 에폭시하고 결합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게 기본 컨셉인데 이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에폭시하고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들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에폭시를 달고 있습니다. 에폭시를 달아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에폭시들을 좀 대체해보는 내지는 충격공황제를 좀 보완하려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1차적으로 요 부분 E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초고온의 충격? 뭐 하여튼 요 부분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시장은 넓어질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 현재는 요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의 없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 2025년 내연기관 차 안 만들면 전기차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이오로 하게 되면 뭐 유럽 수출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건 상온경화. 차체 내부에 플라스틱들을 붙이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접착제들은 다 고온경화 180도 베이킹 해야 되다 보니까 상온경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 배합들을 좀 짜는 작업들을 해서 이 원료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 물질이 약간 까매요. 부산물이. 까매서 처음에 이거 과제를 한다고 할 때 저희 사장님께서 야, 그 까만 걸 어디서 쓰려고 했는데 접착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다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런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독특하게 나왔던 이제 저희가 공부한 건데 보통 요 충격보강제를 일본 거를 거의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코어셸 러버인데 이 부분들이 이 그 고분자의 터프니스 메커니즘을 보면 요런 코어들에 의해서 터프니스를 굉장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우레탄을 가지고 저희 만든 우레탄 가지고 이 그 솔루빌티를 좀 조절하고 그 반응의 그 키네틱스를 좀 조절하면 똑같은 우레탄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도 만들어지고 작게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그 티박리나 아니면 그 코어셜 러버 부분을 좀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거는 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구조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펑션 여기가 지금 빠져있는 이유는 이 우레탄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커팅하면서. 그래서 이 원래 우레탄이 박혀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지금 수입하고 있는 코셜러 부분도 좀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연구들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의 바라건대는 내년 정도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마지막 장인데요. 우선은 바이오화학 소재는 지금 국내,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작년 초에 폐플라스틱 이슈가 생기면서 우선은 플라스틱에 대한 국내에서도 되게 이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이슈도 많아지고 그래서 작년에 바이오 플라스틱 이슈들 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또 하나는 소부장까지 일본 수입 대책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바이오화학은 우리나라가 세계 화학 산업이 5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화학 쪽에 랭킹이 안 들어가는 수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5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이오화학 소재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허들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또 하나는 원료 문제. 바이오매스 원료가 국내에 너무 있지 않거든요. 다 수입해야 되고 동남아로 주로 가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서 바이오화학 소재하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는 그 두 가지 방법,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 하나는 이 바이오 원료들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요 거 만드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 써서 만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쪽에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주로 저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 가지고 친환경 접착제를 만들게 되면 접착력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안 쓰던 물질이기 때문에 찾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레탄이나 에폭시, 아크릴 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용도들을 찾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맨땅 헤딩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업체들하고 얘기할 때 찾아주면 찾아주는 대로 저희가 이제 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얘를 쓸 수 있으면 같이 그 콜라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저희는 항상 그 아이소바이드라는 이런 물질들을 시장을 넓히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도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실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걸 쓰는 걸 잘 모르시고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잘 안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은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 산업 바이오, 이제 바이오화학 산업에 굉장히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